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온 이너 엘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비도 많이 오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겨울보다 여름이 나아요. 전 겨울 너무 싫어요. 뭐 비는 뭐 벨기에는 원래 비 엄청 자주 많이 오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니면 이틀마다 비가 왔었으니까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되게 초록초록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요즘 날씨가 많이 바뀌었대요. 비잘안 와요. 근데 올해는 진짜 많이 왔어요. 봄에도 자꾸 와요. 지금 여름에도 또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왠지 제가 운전할 때마다 해요. 운전면허증 딴지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운전할 때마다 미치겠어요. 제 생각에는 영원히 안 적어 날것 같아요. 사실은 벨기에랑 한국 날씨는 비슷비슷한데 한국은 그냥 더 과하게 겨울에는 더 춥고 눈이 더 많이 와요. 여름에는 더 덥고 습기 더 많아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뭐 사계절은 똑같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사계절 아니잖아요. 사계절, 여름, 겨울. 끝!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봄이랑 특히 가을이 한국에서 너무 좋잖아요. 하늘이 높고. 근데 요즘 어쨌든 더워요. 우산 쓰는 거. 벨기에 사람들이 우산 안 써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벨기에에서 한국보다 바람이 엄청 많고, 우리 산도 없으니까 바람이 오면은 그냥 확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으니까 우산 써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쓸수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학교에 갈 때도 대부분 학생들 자전거 타요. 근데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 비 맞을 수 있는 바지도 있어요. 그리고 레인 재킷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비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에 옆에는 보통 이렇게 작은 가방 있어요. 가방 안에 진짜 100% 다 우비 있어요. 왜냐면 자전거 가다가 갑자기 오 마이 갓 시작했네. 그럼 그냥 길거리 멈추고 거기 작은 가방에서 바지 위에 입고 우비를 입고 다시 가는 거죠. 비 맞으면서. 일반적으로 거기 그냥 어디 가면은 잘안 챙겨요. 뭐 바지는 진짜 자전거 가방에 보통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비도 그냥 가방에 있어요. 네, 근데 비닐이면은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오노. 제가 똑같은 우비 한 5년, 7년 동안 썼어요. 엄마의 우비 한 20년 전에 산것 같아요. 쭉 써요. 우리는 그거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되게 웃겨요. 이렇게 약간 접고 그 우비 안에 작은 주머니 같은 거 있는데 접으면은 그 주머니 안에 넣을 수 있고 약간 가방처럼 가져갈 수 있어요. 되게 작게 만들고 그냥 편하게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는 아니 사람들이 다왜 우산이 있는지. 벨기에에서는 그냥 어차피 우산이 고장 날 때니까 바람 때문에 맞아요. 비 맞고 가요. 시원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비 오고 있었으니까 보고 저는 이런 구두 가면서 오 마이 갓, 다 젖었어. 팔고라, 팔고라 가면서 그 분은 봤는데 아, 부럽다. 생각을 잘했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장화를 잘 신진 않아요, 비 오면. 뭐, 물론 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쓰죠. 저도 고향에 있어요. 마당에서 일하거나 더러운 거 해야 되면은 이거 쓰는데 길거리는 안 보여요. 근데 한국에서는 봤어요. 재밌었어요. 왠지 우리 것보다 훨씬 더 패션하게 보여요. 이뻐 보여. 나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장마 올 때는 가끔 물 이만큼 있잖아요. 벨기에에서는 이렇게 비올 때는 조금씩 조금씩 오니까 갑자기 이만큼 막 여기까지 막 물이, 길거리 물이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봐야겠어요. 아, 뭐. 특히 회사에서, 회사들 그 사무실 앞에는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우산을 다 거기 넣잖아요. 좋죠. 왜냐면 말릴 수 있는데. 근데 퇴근할 때는 어차피 또비 오잖아요. 더 젖을 거지 않을까요? 뭐 괜찮아요. 근데 그 되게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우산을 잘안 쓰니까. 학교에서도 제가 어학당 다니면서 그거 복도에서 막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지? 하면서 따라했어요. 근데 한국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 하나 있어요. 백화점이나 뭐 다른 데 가면은 일회용 봉지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플라스틱 줄이자고 하는데 거기는 헙헙헙헙 다 사람들이 그냥 그거 뭐 10분만 쓰고 다시 버리는 거잖아요. 너무 싫어요. 근데 요즘 지하철역에서 그거 없어졌어요. 저 이렇게 뭔가 아니, 닦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오 잘 됐네 잘 생각했네 효율적 그만 하면서 그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안에는 안 더러워지잖아요. 막 물 안 떨어지니까 더 좋고 근데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니까 너무 좋아요. 한국 지하철 역시.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어디 가서나 많아요. 근데 제 우산이 한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물건 없어지는 거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 식당에 가서도 휴대폰, 지갑 다 넣고 한 시간 없어져도 거기 그대로 있는데 왜 제 우산이 없어졌어요? 비싼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실수로 가져간 것 같아요. 거기 술집이었으니까 누가 좀 술 많이 마시고 뭔가 우산 갔나 봐요. 뭐 왜냐면 다른 우산 있었어요. 근데 제 거 아니었어요. 외국에 가면 보통 우산 고지 잘 없잖아요. 많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갔을 때는 되게 식당마다 하나 있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유럽에서는 거기 우산 고지에 만약 있으면은 보통 없는데 있으면은 사람들이 잘 쓰진 않아요. 없을까 봐서 그냥 우산을 의자에 넣는데 한국에서는 없어지지 않아서 그냥 많은 데서 있고 사람들이 그냥 뭐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신기했는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네, 저도 한국에 와서 변한 것 좀 있어요. 저도 지금 우산을 잘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저도 비 올 때는 만약 벨기였으면 비 오는 거 시작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지금은 편의점 어디야? 나 편의점 찾아야겠어. 만약 우산이 없으면은 바로 편의점에 가서 새로운 거 사요. 집에서는 10개 있어도 하나 더 사요.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변했나 최근에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꼭 이렇게 가방에 넣거나 차에 넣거나 그런 행동을 보면은 아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바꿨네 생각해요. 이쪽 그거 이렇게 닦는 거 지하철역에서 너무 좋아요. 그거 벨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산 쓰는 경우 가끔 있어요. 벨기에서도 막 바람이 많이 없거나 특히 수도에서 많이 썼어요 저도. 근데 지하철 타면은 다 물 흘리고 또 미안하잖아요.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들 막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가서 꿀꿀꿀꿀 막 물 흘리니까 미안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있으니까 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지하철에서는 젖으면은 바닥이 엄청 미끄럽잖아요. 되게 위험해요. 에스컬레이터도 되게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닦는 거 되게 좋아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 사람들이 비 올 때는 신기했던 행동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